스케인트비 쇼가 파우더 쇼 시계입니다. 자, 오늘은 롤스타즈 시간을 찾아왔습니다. 자, 여러분, 제가 지 트로피가 4741점 달성했습니다. 그때에서 이제 4750점이 모지 않았다는 겁니다. 자, 아무튼 제가 오늘도 마키브롤러 챌린지로 가볼 겁니다. 자, 새로운 애들 좀 추가했어요. 비즈즈즈 텐션 맥스 그냥 해본 겁니다. 제 재미로 널려 널려 널리팔 따따따. 아, 발리? 야, 발리 좀, 야, 발리 좀 그런데 한 판만 이기면 바로 거기 가거든요. 야, 한 판만 더 이기면, 야, 제가 좀 오래 걸려요 요즘. 야, 발린 좀 그렇다. 야, 와이파이 왜 이래? 레드 와이파이 뭔데? 야, 비? 비가 바로 걸려버렸네. 둘 다 체력이 약해요 저랑 비 둘 다. 야, 보호 조심해야 돼. 야, 비야, 야, 보호한테 죽는다 너. 야, 칼. 누구 있니? 아, 상자네. 피 드드드. 야, 안 돼. 제발. 오, 다행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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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야. 다음도 괜찮습니다. 자, 다음 판 가보도록,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Ready. 또, 나, 전, 슈로우랑, 슈로우하고 엘프리모 둘 나왔으면 좋겠어. 갑니다. 짜! 누가 나올까요? 야, 펩 나와버리네. 다 됐습니다. 갑니다. 그이 프랭크. 야, 프랭크, 너 쪽 가라. 나 이쪽 간다. 이렇게 까부셨고. 얘 팸이 체력 버프를 먹었었어요. 그래서. 야, 맥스 좀 빠른데? 야, 맥스 좀 아프다. 야, 프리카 좀 빠져도 돼. 지금 빠져도 돼. 야, 맥스는? 야, 맥스 좀 아프다. 야, 맥스 잘 도피하네, 그놈의 맥스. 야, 모티스 또. 라운드 세 팀 이제 안주권입니다. 야, 팀이 하지 마라. 야, 야, 다이노 좀 아픈데? 이건 그래도 좋았습니다. 그래도 좋았다, 프랭크야. 자, 일단 이제 2점만 남겨놓고 있습니다. 자, 일단 누가 나올 것인지. 나와라, 쇼로! 빵, 빵, 빵. 아, 스파이크가 나와버리네.
나 슈로우 나온 줄 알았네 나는. 야 그놈의 스파이크 좀 써볼게요. 자 쇼다운에서 스파이크 쓰는 건 제가 처음이에요. 지난번에 제가 선물 훔치기에서 스파이크 쓰는 거 보여드렸지만 아무튼 쇼다운에서 스파이크 쓰는 거 처음인다. 플레이어 찾는 중.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야 이거. 노. 저 플레이어 지금 찾는 중입니다. 안돼. 아니 왜 이렇게 안되냐고. 행치 뿡. 6. 이제 다 찾았네. 가보자. 센 애 넣어라 제발. 엘프리모? 야 스파이크 거는 게 좀 야 대릴 스파이크가 체력이 좀 약해요. 야 대릴 달아나버리네 궁극기로. 니코 좀 아픈데? 야 이거 괜찮아. 그래도 2등 했습니다. 2등 했고 7점 올랐죠. 그러면 4,755점 돌파. 어쨌든 탱크.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4,755점 트로피 한번 도달해봤는데 어땠으면 좋았나요? 재밌었으면 좋았고, 구독해주시면 전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 보겠습니다. 안녕!